재영이 다 됐다고. 우리는 1회부터 이 3점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다 줬다, 이제. 다 줬어. 편하게 지금 좋아. 잡혀가고 있어. 민주! 천천히. 여기까지 괜찮아. 오, 김성근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라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마운드 방문. 이렇게 되면 투수 교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 수고했어. 볼. 고생했어, 민주. 괜찮았다, 민주. 됐다. 됐어. 글쎄요, 어깨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을까요? 결국 투수 김민주가 여기서 마운드를 떠납니다. 고생했어.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디 숨고 싶다고 그냥 죄송스럽고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부담되는 게임을 던졌다. 맞아.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 첫 경기인데 너무 부담되는 게임을 던졌어. 무거운 무대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형들이 해줄 거니까요. 빠르게 준비를 했었던 신재영 선수가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슈 깜빡아. 예. 예. 가자. 가자. 지금부터는 비상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재는 안 돼요. 인재는 네.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와, 이거 무조건 막아. 여기서 맞자, 여기서! 여기서! 야, 이거 못 막으면 진짜 죽어야 된다, 이제. 오늘 경기의 중요성은 신재영 선수가 이래서 흔들렸습니다. 아, 이러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너가 막아줘! 두 개! 와, 고봉이! 이겨야 된다, 오늘 진짜. 진짜 이겨야 돼. 현재 원아웃 주자는 1루와 1루. 타석에 들어와 있는 이정호 선수입니다. 야, 신재영 선배님 거 두 번째야. 가야 돼. 여기서는 정말 이 배짱과 노련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야. 막아야 된다. 으이씨.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볼! 와, 고기! 나이스 볼! 아, 근데 지금 슬라이더가 날카롭진 않아요. 몸이 덜 풀려서요. 아, 그렇네요. 뭔가 묵뚝한 느낌이 듭니다. 잘아! 으이씨! 그렇죠. 됐다. 하나! 그렇죠. 딱골이 됐습니다. 3루 스탯이 잡고 정성훈! 오!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잘 나왔어. 잘한다, 대호. 잘 잡았다, 진짜. 나이스 캐치. 나이스. 큰 거 했다, 진짜. 백트 끝에 맞았기 때문에 이 타구가 많이 죽었어요. 네. 정성훈 선수도 빠르게 대시해가지고 송구. 이경우 선수도 이 포구가 굉장히 잘 됐고요. 아, 정말 한 프레임 차이입니다. 와, 정성훈 2대5. 네.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